중국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중국 안에서 영업하는 북한 기업과 식당을 모두 폐쇄하도록 하고 시한을 어제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SBS 취재진이 베이징에 있는 북한 식당들을 가봤더니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편상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베이징 도심의 대표적 북한 식당 동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반갑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러나 한국 취재진임을 눈치채고 영업을 안 한다고 발뺌합니다. 영업해요? 식사할 수 있어요? 네,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네. 그럼 왜 문을 열어줬냐고 묻자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또 다른 대형 북한 식당, 평양 은반과는 점심 장사가 한창입니다. 다음 주 단체 예약도 가능하다며 방을 보여줍니다. 유엔 제재로 북한 근로자의 신규 송출이 전면 금지됐지만 기존 비자 기한이 많이 남아 있어 근무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공무원들은 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의지합니다. 그래. 한인타운 왕징에 있는 평양 옥류관은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된다고 과시합니다. 빨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는 한 3, 4일 전에 능력을 확인하지만 여기가 이 문란이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 식당들은 북중 합작 기업에서 순수 중국인 운영 기업으로 형태를 변경해 신고한 걸로 추정됩니다. 여기 그럼 주인은 중국 분이신 거예요? 아시아입니다. 중국 당국의 폐쇄 시한을 앞두고 단둥과 선양 등 접경 지역의 북한 식당과 기업들은 상당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영업 형태를 교묘히 변경해 제재를 피하고 있는 현장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상욱입니다.